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이케입니다. 오늘 주가 윗골이 48,750원까지 갔다가 이제 45,000원 라인으로 다시 한번 내려왔는데, 뭐, 시장은 여전히 안 좋았지만, 그래도 좀 버텼습니다. 버텼고, 이슈도 전날 중국 이슈. 그 다음에 오늘 뭐, EV 첨단 소재가 전고체 키워드를 달고, 뭐, 이제 뭐, 공급 협약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뭐 때문에 몰랐다, 올랐다라고 명확하게 뭐 찍기보다는 사실 원래 있던 구간으로 좀 들어오기 위한,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던 이 4만 7천원 라인, 여기가 이케한테는 추세 하단의 가격이란 말이죠. 오늘도 이거 추세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요 하단 맞고 내려온 겁니다. 원래 있어야 되는 주가 위치가 아, 요 상단 부근이구나라고 우리가 좀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캔들을 보여줬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결국에는 여기죠. 진짜 찍을 수 있는 하단 라인. 이 캔들의 시가 라인까지 깨지는 않고 요 구간의 전저점 가장 낮은 위치. 여기를 찍으면서 반등의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뭐 중국이 뭐 전고체 쪽에 뭐 투자를 엄청 한다. 이거 중요해요. 이 챌린지가 지금 어쨌든 간에 게임 체인저는 전고체입니다. 근데 중국 쪽에서 저렇게 지금 2차전지가 투탑이잖아요, 중국이랑 우리나라랑. 여기에서 전고체까지 중국이 앞서간다라고 하면은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리할 수밖에 없겠죠. 안 그래도 지금 이전에 전기차 저가형으로 턴이 넘어가면서 LFP 중국 쪽에 매출이 조금 더 힘을 받을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실적이 부진했던 것도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었고, 지금 상황에서 결국 경쟁 구도만 나와준다라고 해도 전고체 쪽에는 계속적으로 모멘텀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최근에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안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뭐 지수도 밀릴 만큼 밀리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뭐 이케아 뭐 오늘 양봉을 보여주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또한번 대부분의 종목들이 음봉을 보여주는 그런 흐름이 나와줬거든요. 지금 개파락 나오고 또한번 투매 나왔는데, 여기에서 또한번 지금 미선물이 지금 마테이가 좀안 좋았기 때문에 오늘 오후장에도 특히. 그래서 개파락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이제는 좀 반등을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여줘요. 지금 코스피가 결국에는 추세 하단. 정말 그 최하단의 추세를 만들 때그 하단 라인에 얼추 이제 근접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저점이에요. 전저점이어서 반등을 뭐 기술적인 관점이라도 못 가져갈 만한 그런 위치는 아니거든요. 문제는 심리고, 또 끌어올려줄 만한 명분. 어떤 대형주 쪽에 나오는 호재 이런 것들 아직까지 그 움직임이 나와주지 않고 있다 보니까 심리가 쉽게 못 살아나죠. 보통 심리가 좀 빨리 살아나려면 대형 호재를 동반으로 하는 주도업종의 강세, 그리고 시장의 중심을 명확하게 잡아주는 그런 좀 견조함,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혹은 시장에 대기하고 있던 자금들이 그쪽으로 몰려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악재도 물론 없긴 하지만, 그러니까 뚜렷하게 큰 악재는 없죠. 물론 전날에 뭐 미국의 이제 국채 뭐 관련해가지고 심리적인 영향이 있고 또 미장이 밀리고 하긴 했지만, 우리나라의 지수 위치랑 미국 시장의 위치는 명확하게 달라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뭐 대만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아시아 대부분 다 마찬가지고 유럽 쪽도 다 비슷합니다. 지금 유독 우리나라만 좀 과한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케 뭐 오늘 레이크 머티리얼즈 뭐 한농화성 같이 움직임을 가져가긴 하더라고요. 물론 주가는 거의 움직이지 못했지만, 지금 대장은 이케죠. 전고체 대장은 누가 뭐라 해도 이케입니다. 다른 애들이 뺏을 만한 그런 라이벌이 최근에는 더 이제 안 놔줬죠. 올라갈 때야 뭐 같이 반응을 하고 했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이케 쪽이 나름 뭐 액면 분할 했던 것도 있고, 또 수급주의 형태를 좀 갖추고 있는, 여전히 좀 갖추고 있는 몇안 되는 종목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지루한 구간은 맞아요. 오늘 뭐 윗골이 찔렀다라고 해가지고 내일 47,000원 위로 바로 올라온다라는 관점보다는 웬만하면은 윗골이를 채우는 양봉을 보여주면 좋겠지만, 결국 이 구간, 요 영역에서 하단의 박스권 혹은 횡보 혹은 추세 전환을 시도할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원했던 구간보다는 캔들 하나 더 밀렸습니다. 다만 오늘 지수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위쪽으로 강한 액션을 한번 보여주고 거래량을 한번 실었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아, 그래도 저점이 좀 확인이 되고 있구나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뭐, 이케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지금 뭐, 이차전지니 뭐, 바이오니 뭐, 아니면 대부분 뭐, 반도체도 많이 밀리고 있고.
그래서 어저께 네, 거의 도미노다라고 코멘트를 드렸죠. 또 많은 분들 보시는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어차피 지금 뭐 종목들 한두 개 빠지는 거다 비슷하거든요. 네, 이럴 때 멘탈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작용될 수 있는 구간이고, 내일 오전에 만약에 개파락 나오면 반대매매에 대한 압박도 좀 있지 않을까. 그쵸. 네, 주식시장 굉장히 안 좋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디커플링 점점 좀 심해지고 있는데, 또 뒷구간에 따라갈 수 있는 움직임 나와주는 거를 좀 기다려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자리에서 내가 냅다 던지고 도망가기에는 지금까지 버틴 게 너무나 무의미하죠. 뭐 만약에 진짜 반등이 좀 시원찮게 나와준다라고 해도, 보통 시장이 이렇게 빠지면 이 정도의 반등은 주고 저점을 내리고 뭐 고점을 내리고 이런 식의 패턴을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내려오고 또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고 이런 시장, 특히나 지금 해외 증시름을 고려한다라고 하면은 이럴 확률은 굉장히 좀 낮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결국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과 같은 구간에서 심리적인 컨트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차피 다 같이 밀렸고 대부분 다 손실 구간일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매수한 종목들도 대부분 다 마이너스일 겁니다. 그치만 그에 상응하는 구간은 주식시장에서 대체적으로 한두 번은 다 줍니다. 그때 가서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할지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월이요? 뭐, 이 구간은 지금은 뭐, 제가 이전에도 이 코멘트를 굉장히 많이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물려 계셨던 분들한테 제가 안 좋은 이야기도 많이 들었는데, 저는 이제 이때 매도의 관점으로 우리가 좀 대응을 해야 될것 같다라는 관점으로 영상을 찍고 있었고, 40만 원이 단기 고점이 될 확률이 좀 높다. 액면 분할의 패턴상 전고점을 넘어가주는 그런 그 거래 정지 전에 전고점을 넘어가주는 움직임은 잘 나오지 않는다. 우리가 이렇게 좀 봤었거든요. 저는 이 가격까지는 좀 회복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그게 또한 가지 패턴이기도 하고, 저점 확인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뭐 포트의 상황이나 계좌 상황이나 뭐 예금 상황이나 이런 거 고려해가지고 일부 이제 뭐 대응을 할수 있으면은 그때 가서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시장 자체가 하방 압력을 계속적으로 주는데, 뭐 여기에서 내가 물려가지고 뭐 어떤 대응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그 결과가 바로 나오는 구간은 아니거든요. 네. 좀 차분하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심리적인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보다는 저는 기회에 좀더 가깝 다라고 봐요.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시고 익히 남겨주세요.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 종목들, 또 주도주 체험 종목 일주일 동안 드리니까 오셔가지고 같이 매매해 보시고 수익도 같이 내시고 멘탈 회복도 하시고 이러면 많은 도움 또 되지 않을까. 지금 같은 시기에는 더더욱 파이팅 하시고, 뭐 시장이야 굉장히 좀 힘들지만 뭐 백나셨나요? 음봉만 뭐 나오겠습니까? 네, 어떤 건덕지를 붙여서라도 약간의 의미 있는 움직임은 좀 기다려 봐야겠죠. 네, 그런 움직임을 이제는 좀줄 때가 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